D1, 또 다른 사람은 조인하는 페미니스트 그룹에 조인하는 사람은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더 큰 인터레스트, 관심을,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데. 됐지? 즉, 누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까? 우리가 합니다. 왜? 우리는 남들의 펌, 쫄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B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결정한다는 얘기야. 자, 11번은 지금 푸는거야? 자, 신성한 장소는 range from A to B죠. A에서 B까지의 범위에 이르다 라는 뜻이지. Entire cities, 전체 도시에서. 전체 도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 성지에서 예루살렘까지 도시 전체가 성스러운 것이죠. 그치? 그러니까 그런 전체 도시에서 그 특별한 장소, 당신 집에 있는 특별한 장소까지 범위에 이른다는 거야. 신성한 장소는. 그리고 뭐 할 수 있어? Can be man-made 할 수 있어요. 또는 블랭크의 부분일 수도 있어요. Or 빨간색 들어가야겠지. Man-made하고 반대만 쓰면 되겠네. 그러면 man-made가 뭔데?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거죠. 그 반대는 자연적인 게 되겠네요. 그치? 인간이 만들어낸 거.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거나 또는 블랭크의 일부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뭐 때문에 그들은 이때 대의는 뭐야? 신성한 장소겠죠? 신성한 장소는 associate with죠.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 많이 슬픔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즐거움과 관련된 만큼 그만큼 슬픔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자. 자, 지금 as를 쓰고 있어요. 뭐뭐만큼 그만큼 뭐뭐하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주어가 있으면 주어와 여기 주어는, 그치? as가 접속사니까 as 이하에도 주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이거를 뭐라 그래? 비교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주어가 이렇게 하는 것만큼 주어가 이런 것만큼 그만큼 주어는 이렇다라는 얘기잖아. 그걸 B라고 써야겠지. 자, 봐봐. 성스러운 장소는 즐거움과 함께 성스러운 장소가 연관되어 있는 것만큼 그만큼 슬픔과도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얘기는 뭘 강조하고 있는 거야? as에서. 뭘 강조해? 여기 지금 A고 B면 A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긴 문장은 앞 문장을 긴 문장은 뭐 하는 거야? 앞 문장을 지지해 주는 거니까 A를 강조해 줘야겠죠. A에서 슬픔을 강조하네. 그러니까 슬픔이 그 다음 문장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B만큼 그만큼 A하다. B를
그러니까 A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럼 A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갑시다. 신성한 장소는 즐거운 만큼 그만큼 슬픔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신성한 장소는 어떤 장소야? 커메모레이팅, 기념하는 거죠. 뭘 기념해? 큰 슬픔을 기념하는 거잖아. 그러면 A번이네. 왜 로스일까요? 상실이잖아. 상실은 뭐야? 사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죽은 거죠. 사람이 죽으면 슬플 수 있죠. 그래서 로스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잃었으니까 슬프겠죠. 로스는 그래서 여기서는 사망이라는 의미가 되겠지.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좋습니다. 그래서 11번은 EC 플러스 P가 되는 거야. 10번도 마찬가지죠. 10번도 EC 플러스 P죠.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자, 다음에 12번. 별표 하세요. 아, 별표. 12번. 자, 이거는, 일단, 어디서 출제된 것부터 보자. 외래네, 그죠? 외래가, 이 논리가, 그니까, 전에도 얘기한 한양대가 논리가 60% 나옵니다. 60% 논리만. 예전에 고대가 얼마나 나오냐면, 논리 20문제, 독해 30문제 나와요. 근데 그 독해마다 논리가 다 구멍이 뚫려 있어. 그러니까 5대5로 보면 되는 거야. 2대 점점 더 논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예요. 문법은 거의 안 나오고, 이제는. 연결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외래는 굉장히 까다롭게 됩니다. 외래 자체가. 자, 보자. 이 12번 문제는 별표하고, 왜 별표냐면, 의미도 의미지만 콜로케이션도 중요하게 묻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법적인 상황도 알아야 돼요. 딱히 단서가 없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라고? POE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프로세스. 소거법이라고 하죠. 소거법의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몇 번 했니? 어? D. 아니에요. 쭉 보고. 지금 준서가 풀었니? 이거 하고 나서 풀어봐봐. 자, 우드워드 윌슨은 블랭크했습니다. 뭐를 블랭크했어? 뭐 하는 동안? 그의 성공적인 1912년 대통령 운동 선거 동안에 뭐를 블랭크한 거야?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정치적인 이상을, 정치적인 사상을 블랭크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리스토어, 복원시키기 위해서. And employ, 이용하기 위해서. 자, 뭐뭐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용하기 위해서. 자, 먼저 얘는요, 블랭크 한 거야. 정치적인 사상을 블랭크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래서 복원한대. 복원하지 못하게 할까? 정치적 사상이 복원하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뭐는 못 들어가? IC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키핑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치? 얘가?
그래서 리스토어 회복시키는 겁니다. 언패터드 구속받지 않은 즉 자유로운 기회를 개인의 행동에 대한 구속받지 않은 자유로운 행동을 복원하지 못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IC는 못 들어가죠? 얘 IC잖아요. 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우드 워드비스는 미국 대통령이거든. 선거를 하고 있어. 성공적으로 선거를 했는데 그 선거할 때 이 대통령이 뭐라고 하겠어요? 정치적인 사상을 블렌드 했단 말이야. 그치? 정치적인 사상을 블렌드 했어. 뭔지 몰라. 블렌드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복원하겠다는 얘기예요. 자유로운 기회를 복원하지 못하도록 얘기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내가 대통령 선거 나갔는데 인간은 자유로우면 안 돼. 이런 사상을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야. 그러면 대통령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복원하겠다고 했겠지. 그리고 어떤 on behalf of 하면은 무엇을 위하여죠. 또는 무엇을 대표하여, 대신하여 이런 뜻도 있죠. 사회적인 justice.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적인 justice를 위하여 사회적인 정의를 위하여 정부의 파워를 권한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개인들을 위해서 다 좋게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안 되는 거죠 일단.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면은 그 다음이 뭐냐 하면 정치적인 사상하고 문장이 끝났어요. 여기 정치적 사상이 나왔죠. 다음에 which 써볼게요. which is determining 정치적 사상이 결정되는 거죠. 하는 건 아니잖아. 일이 있어야겠죠. 자, devising이라고 했는데 정치적 사항은 devised 되는 거죠. 그치? 일이 있어야겠죠. 주체가 뭐냐하면 지금 여기 분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분사의 주체가 이데올로그라는 얘기야. 사상이죠. 사상이 되어지는 거지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됐지? 자, 그러면 일단은 답을 좀 추려봤어요. 자, 다음 POE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자, 또 계속 볼게. 자, A번을 봅시다. 이제 뭐 해석은 다 했으니까 A번을 보자. Demonstrate.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 사상을 Demonstrate. 선거운동 때 정치적 사상을 Demonstrate. 보여줄 수 있죠? 보여줄 수 있어. 얘는 맞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 때문에 답이 안 되는 거죠. A번 탈락. 자, C번을 먼저 보자. 스웨어, 맹세하다죠? 맹세하다. 무엇을 맹세하는 거야? 신에게 헌신 따위를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종교적인 문맥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렵지? 그래서 답이 안 되는 거고요. 자, 다음에 10번은 됐고 델타 봅시다. 프로크레임, 선언하다, 포고하다 될 수 있죠. 얘 될 수 있어요. 선언하다, 포고하다. 하지만 얘 때문에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아, 다음이
이제 비 아니면 이인데 굉장히 어떻게 이제 풀어야 될지. 답은 자 이제 준석이가 비 아니면 이. 이 아니라 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비 아니면 이야. 지금 A, C, D는 내 아닌지를 얘기를 한 거고. 이요. 응? 이. 자, 왜 B는 안 되냐면, 그러니까 우드워드 윌슨은 정치적 사상을 플레지드, 맹세하다죠. 맹세할 수 있죠. 이러한 사상을 펼치겠다고 맹세할 수 있잖아. 없어? 왜 안 될까요? 콜로케이션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플레지의 목적어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인데 그 플레지는 이런 목적어를 쓸 수가 없어요. 플레지 자체가. 그래서 저 옆에 보면 플레지드 다음에는 명사나 투부정사나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고요. 보통 이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뭔가를 걸고 맹세하다 할 때 주로 쓰이는 거죠. 뭐뭐 할 것을 맹세하다 할 때 쓰는 거예요. 뭐뭐 할 것을 맹세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enunciate 분명히 밝혔다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이러한 사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데올로기를 분명히 밝혔어요. 무슨 이데올로기? 투 부정사 할 것을 맹세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투 부정사가 플레이지의 목적어가 돼서 투 이하 할 것을 맹세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플레이지도 투 부정사. 저 옆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써보세요. 옆에 있는 거, 요거. 자, 쓰세요. 빨리 써. 아, 보통 이제 제기대명사를 이용해서 플레지드 원셀프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지만 보통은 뭔가를 걸고 맹세하다 이제 주로 쓰여요. 뭔가를 돈을 걸고 맹세하고 명예를 걸고 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플레지 원스 베스트 인포트 하면 최선의 노력을 맹세하겠다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거죠. 뭔가를 걸고 맹세할 때 플래직을 쓴다는 거. 자, 한번 쭉 써보세요. 기억은 안 나지만 나